일찍 때문에 못 가는구나. 친구들 있을 때 약간 참는 틱을 좀 참는 느낌. 참으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 거 같아. 참아줄 수가 있나? 해봐, 저 조그만 동생도 혼자 가고 있다 지금. 해봐. 아이고 더 심해지네요. 그러네요. 이게 마음이 도인다. 조금씩이라도. 근데 어머님이 보실 때는 우리 그 금쪽이가 언제부터 좀 이렇게 학교 가는 거를 좀 꺼려 했다고 생각하세요? 학교를 가기 싫어한 거는 올 딱 3월부터 시작했고 새학기니까 또 긴장도 되고 새학기도 되고 제가 추측하는 건 이제 3학년 때 시간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확 늘어나면서 뭔가 환경의 변화에 얘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잘 갔다 와. 어? 유리야? 동교 가봐 하는구나. 갔다 와. 화이팅 화이팅. 할 수 있어. 엄마 나중에 기다릴게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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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처럼. 애기가 돼버렸어. 이렇게 잘 보냈어? 좀 힘들었어? 아이고. 어머 더 심해진다. 또 늦으면 또 늦게 들어가면 또 시선 받잖아. 또 얼굴 찡그리네. 시옷 이용 시옷 뭐가 있지? 어 제일 먼저 들었어. 아 수영장 그렇네. 오, 아 그렇네 시옷 이용 시옷. 금방 생각하네. 아니 뭐야? 또 가서 뭐야 뭐야? 네 워터 슬라이드. 아니 뭐야? 또 가서 너무 잘 노는데 여자친구들 아무튼. 나쁜 놈, 나쁜 사람, 나쁜 사람, 이쁜 놈. 잘 노네요. 애들하고 잘 어울리네. 식하게 아주 잘 지냈어. 신나다. 최초하는 걸 쓰지 마. 왜 그러지? 아이고. 잠깐만요, 잠깐만. 잠깐만. 끊어봅시다.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 보셨죠? 네. 네.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워낙 등교를 거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오면 잘한다고. 근데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나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틱이 정말 정말 힘들었겠다. 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게 그게 이제 빨리 집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. 사람이 많으면 의식이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틱이 더 심해지거든요. 네네. 누가 높이 뛰나 보자. 오, 사실 좋아. 그렇지. 오우야, 아유. 어우 잘한다. 애들 저렇게 좀. 빼야 돼. 에너지 좀 빼줘야 돼. 빼줘야 돼. 이렇게 빼야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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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적극적이다. 어, 운동도 잘하네. 어우야. 오늘은 빈팀 승! 이겼어. 옆눈으로 다 봐. 이 옆눈으로. 어이씨. 아유, 아.
일찍 되면 못 가는구나. 친구들 있을 때 약간 참는 틱을 좀 참는 느낌인데 참으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. 참아줄 수가 있나? 틱이라는 아니 근데 그 말씀도 하셨어요. 노력은 하겠지만 참으려면 어느 정도는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. 근데 그게 너무 그죠 힘들죠. 힘들고 괴롭다. 네 쉽지 않죠. 어렵죠.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틱 증상도 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쏟는 이 아이의 심리적 에너지 양이 꽤 큰 거죠. 그럼 그만큼 쓰고 나면 다른데 뭐 배우고 또래들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자기 하루를 보내고 하는데 쓸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네, 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근데 요 나이 아이들은요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지 않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애들은 대체로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쪽이가 또래들을 괴롭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얘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어떻게 느끼느냐예요. 네, 너무 안타까워요. 더 불안해서 그런가? 아이고. 좀 더 심해지네요, 틱이. 아유. 아, 쉬는 시간이 싫겠다. 아이고. 이런 거 보면 또 부모님도 가슴 아프지. 친구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모습 보면. 아유, 네. 아유, 속상해. 어떠세요? 지금 이렇게 학원 가 있는 모습 처음 봤을 텐데 어머님 뭐 눈물도 많이 흘리시는데 저렇게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그냥 억지로 가라고 한 게 너무 미안해. 그게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일 필요한 금쪽 처방. 아. 이번 솔루션에 명칭을 붙였어요. 아, 고민했습니다. 뭐요? 복복복 솔루션인데요. 복복복. 네. 첫 번째 복은요. 시선 극복. 근데 우리 금쪽이가 좀 시선 신경 많이 쓰잖아요. 두 번째는 좀 더 깊고 따뜻한 사랑 회복. 회복. 여기서 또 복이 들어갑니다. 잘 지었어. 네. 시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행복. 행복. 어머나. 어머나. 라임 좋다. 복복복. 복복복. 일단 틱을 치료해줘야죠. 지금 틱의 증상이 너무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, 시급히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 이 치료 안에는요, 부모가 틱에 대해서, 투렛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또 아이에게 이게 어떤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아이를 좀 안심시켜주고 자기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거를 잘 설명하고 또 설득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잘 메꾸시고 그 과정을 열심히 해나가 봅시다. 찬유라 안녕. 학수 너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구나. 찬유라 너 눈 깜빡거리고 이렇게 얼굴 찡그리게 되는 거 너 되게 불편하지? 너 되게 불편하지? 응. 걔가 간지럽고. 간지럽고, 그치? 응?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발달하는 중에는 약간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어. 많은 사람들이. 응? 이 불균형이 있을 때때로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기도 해. 이렇게 되기도 하고
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 이렇게 돼. 손을 안 뻗고 싶은데 어? 이렇게 되기도 해. 엄마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응. 네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야. 막 크면서 그러기도 해. 응?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. 응. 전율아 화이팅! 화이팅! 어우 잘났어. 어 됐어 됐어 잘했어. 탁 눈썹에 가봐 방향을 가보자. 우리 총 맞추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. 엄마가 금쪽이의 눈을 봐 이렇게 하면 눈을 보는 거고 유리가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봐. 유리가 집중해서 이거 하면 눈을 훨씬 더 안 깜빡거리고 할 수 있거든. 금쪽이의 눈썹을 봐. 조금 더 위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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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3초만. 1, 2, 3 잘했어. 그래 집중하니까 되잖아 그치? 네 맞추기 딱 깜빡하고 자 이제 다시 해볼게. 금쪽이의 그럼 눈 안으로 가보자. 눈 갔다 눈, 눈 도착. 7초 가본다. 1, 2, 3, 4, 5, 6, 7, 8. 아니 왜 8초가? 너가 너무 잘해서 그렇지. 아니 왜 8초로 가? 너무 잘해서. 유라, 유리가 좋아하는 사슴벌레 다른 데 말고 이 불빛을 따라다니면서 사슴벌레를 계속 봐야 돼. 그렇지. 눈 최대한 참아봐. 그렇지. 이렇게 하면 유라 사슴벌레랑 맨날 놀아주는 시간 가질 수도 있겠다. 이렇게 하면 유라 사슴벌레랑 맨날 놀아주는 시간 가질 수도 있겠다.